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지했었죠. 애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그래도 우리끼리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 해볼까 해서 오늘 공지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오늘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일복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들이 다 이제 빌트인 된 상태니까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AS를 이제 관리실에다가 얘기하면 직원들이 오는데 직원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여서요. 그래서 전문 업체랑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또 직원들 왔다 가고 또 전문 업체들하고 또 예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다음 주나 이렇게 AS가 되니까 그런 거 뭐 전등 나간 거 또 AS 부탁하고 하여튼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남편이 오늘 운동을 가가지고 조용히 이 집에서 나 혼자 좀 행복하게 뒹굴뒹굴 되면서 좀 뭐 해볼까 했는데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종일 AS 했습니다. 네, 물론 짬짬이 제가 영화를 시리즈를 봐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정말 여러분 꼭 봐야겠던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댓글 주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디 봅시다. 네.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안 하고 인스타 라방도 많이 안 하죠. 다들 몸살이고 다 조심하고 있죠. 네. 애플민트님, 네, 안경이 잘 어울립니다. 네. 네. YIKYUEUN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민주님, 어서 오세요. 아까 처음에 오신 분 인사를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패드가 좀 말을 안 듣나요? 다시 볼게요. 오늘 날이 괜찮았죠? 근데 저는 오늘 종일 집에 있고, 저녁에만 잠깐, 저희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1층, 2층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가서, 저녁 때, 잠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사실은 누룽지 먹을까 하다가,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서, 아니다. 제대로 먹자. 위크엔드님, 네, 어서오세요. 네. 네, 김성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KEHFRITJ님, 네, 어서 오십시오. 지인아님, 코치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너무 다운되었어요. 주변 지인들도. 그렇죠. 예, 다들 가라앉은 분위기에 젖어 있으니까, 우리들도 다 가라앉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기빨리는 느낌? 자꾸 다운되죠. 예, 맞습니다. 네. 정은님,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슈슈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안정감이 드는 기분이 다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우울감 생길까봐, 네, 오늘, 라방을 켰습니다. 네. 네. OUTOF, 예, 서울님, 코치님 올려주신 옥수수콘, 네, 아주 맞나 보여요. 아웃 오브 서울이구나. 네, 옥수수콘 맛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소금을 좀 뿌렸더니, 소금이 그 구운 소금이라가지고 부분이 좀 짰어요. 그래서 어차피 버터도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예, 약간 볶기 맛처럼 났어요. 네. 조민준이 밥 안 하고 국밥집에서 포장해 온 거 일찍 먹고 여유롭게 책 읽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네요. 예. 제가 정중동 하라고 말씀드렸죠.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움직이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우울감 생기지 않습니다.
코치님에게 평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코치님은 말하시는 톤과 속도가 매우 안정적인데요. 타고나신 건지, 혹시 강의하시면서 발전하신 건지 궁금했어요. 닮고 싶어서요. 약간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가 말하는 KBS 이런 방송들, 종편, 케이블 TV를 많이 했어요, 방송을. 예,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도 벌써 5년 차고, 예, 또 강의한 지는 또꽤 됐고요. 훨씬 더, 그래서 아마 전달한다는 데에 더 집중해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조금, 속도도 조금 늦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편하고 오히려 얘기할 때는 제가 막 버벅대요. 예, 빨리 전달하고 끝내려고. 그 정밀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캐리님은 저는 며칠 동안 집안 청소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레아우스님, 안녕하세요. 무너지지 말라는 방송 오늘 하루 종일 들으며 집안일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월요일 날 라방한 거요. 네. 캐리님, 너무 힘들어서. 네. 다들 지쳤죠, 우리가. 예. 반갑습니다. 퇴근 중에 운전하며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남 삼성병원 다녀왔는데 근처 단풍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강남 삼성병원이 어디죠? 삼성의료원 얘기하는 건가요? 일원동? 거기가 강남 삼성병원인지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여기는 가까운 게 강남 세브란스, 예, 연대병원이죠. 예,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예, 강남 삼성병원 제가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치동은 40년 된 도시거든요. 40년 전 계획 도시. 그래서 나무들이 너무너무 울창합니다. 예. 제가 사는 주상복합도 20년 됐는데요. 워낙 관리들도 많이 해서 그런지 나무 어마어마합니다. 네. 코치님도 가족들하고는 그러시는군요. 인간적이세요. 예. 조금 전에 남편이 운동 갔다 와서 제가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다는 걸 보고하는데 말이 막 너무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달도 안 되고. 우리 샤밀리들과 가장 편안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네. 일원동 맞아요? 네. 네, 그게 그 정식 명칭이 강남 삼성병원인가 보죠. 저희는 그냥 처음에 그냥 예, 삼성의료원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또 샤밀리 중에 한 분이 예, 거기 또 간호사시거든요. 네, 저는 오늘 덕수궁 단풍 보고 왔어요. 예, 고궁들은 뭐 어디나 다 좋죠. 예, 이제 그 고궁들 관리가 잘돼 있고. 특히 요즘은 야간 개장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조명을 우리 고궁에 조명을 설치했을 때 아름다움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광화문, 덕수궁, 야간 개장도 아주 근사해요. 저는 잠깐 봤었는데, 예, 좋던데요. 아이들 데리고 아마 그것도 예약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근사하더라고요. 일단은, 단풍, 뭐, 나무, 이런 거는 강남에 진짜 많습니다. 예, 오래된 도시라서 저희 아파트에도 뭐, 단풍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저희 도로에, 예, 은행나무, 뭐, 단풍나무 한가득입니다. 예,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몇주 전에 설악산 가서 막 그거 보려고 했던 게 웃기더라고요. 집에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제, 새 아파트도 사실은 AS 할게 많죠. 보수. 그런데 이헌 아파트들도 고칠 게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빌트인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20년 못 쓰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냉장고나 아니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기세가 요즘 나오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청소기 같은 것도 다 옛날 거래 가지고, 왜그 벽에다가, 예, 그선 꽂아가지고 하는 청소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저는 다이슨 청소기 이런 건 아직 안 쓰고요. 그냥 줄 있는 청소기 있죠. 좀 용량 큰 거, 예. 그거, 이제 2개 번갈아가며 쓰는데,
또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임대를 줄 때는 그걸 또다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주고 또 고치긴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셉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세죠? 네. 김윤정님, 요새 거리가 너무 예뻐요. 예쁘죠? 예, 그래서 가을을 만끽할 텐데, 요즘 가을이 생각보다 안 추워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면 덥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카프, 예, 가방에 스카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요즘 여러분 스카프 갖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목을 항상, 특히 여자들은 목하고 배를 되게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목은 그 폴라를 잘 입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폴라를 잘못 입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스카프를 항상 가방에, 실크 스카프는 사실은 접으면 작아요. 그러면 그거를 작은 지퍼라 있죠? 예, 작은 거, 예, 뭐 샌드위치 백 같은 거 거기에다가 딱 넣어서, 예, 가방에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넣으면 막뭐 오물이 묻으니까, 예, 먼지도 묻고. 그래서 그 비닐에 딱 넣어놨다가 여차 한번 목을 둘러라. 아, 그리고 밤에 잘 때는 항상 저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전기방석 항상 준비해라.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치, 너무 좋아요, 슈슈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그 셔플 아너스들한테 예, 숙제를 내줬어요. 저희가 그 제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샤멜리라고 부르죠. 샤론 코치 패밀리.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인 분들은 이제 거기다 플러스를 붙여서, 네, 샤멜리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프로 에듀맘 과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아주 정말 뭐 문화센터 수준도 아니죠. 뭐 여하튼 그래도 저렴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회원제 방법이죠. 그거를 셔플 아너스라고 하는데, 첫 강을 하고 제가 이제 블로그 만들기를 이제 다른 각도로 강의를 하고 숙제를 올리라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요즘에 우리 셔플 아너스들 보면서 이 과정을 참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성실하게 해서 너무 좋아요. 해피칼라님,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샤플 아너스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코치님이 이번 달에는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물론, 원래 그 블로그 강의는 기존의 그 블로그 전문 강사들하고 제가 하는 강의는 달라요. 예, 저는 완전히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에듀맘 입장에서, 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상업적이거나 뭐 이런 거, 뭐 상위 노출, 뭐 이웃 추가 이런 건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차곡차곡, 예,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예, 쌓아놓는다, 예, 보물창고처럼 쌓아놓는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마미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제 가을이고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되죠. 예, 이쯤에 이제 제일 맛있는 게두 개가 있어요. 예, 가을에서 겨울 될 때, 즉 김장철이 될때 제일 맛있는 게 하나는 무고요. 예, 또 하나는 굴입니다. 네, 요즘에 참 그게 맛있을 철입니다. 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이죠. 11월 중순경 지나면 무도 참 맛있고 굴도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왜그 김장 다닐 때, 김장 담글 때그 속, 예, 배추 절인 거에다가 싸 먹으면 참 맛있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대봉은요, 소피아님, 대봉은, 제가 그, 이제 큰 박스를 사서, 큰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 다이소 가면 대봉이 딱 들어갈 만한 비닐을 팔아요. 아주 작은 비닐, 예.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폭이 딱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꼭 묶어서, 물론 그 대봉을 그 마른 행주로 닦아야 돼요. 마른 행주로 닦고, 그 다음에 비닐에 딱 넣어서 냉동시키면 참 맛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대봉을 좋아해서 작년에 욕심 부려서 너무 많이 사가지고, 속초에 지금 대봉이 한 가득 있습니다. 예,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저만 좋아해요, 감을. 네, 깍두기 담고 굴전, 굴전도 되게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뭐 굴전은 뭐다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것저것 안 넣어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굴전에다가 막그뭐 청고추를 얹어라 뭐 이러는데 맛없어요.
괜히 이렇게 식감이 전 안 맞는 것 같아요. 굴전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계란, 밀가루, 부침가루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력분 밀가루, 예, 중력분 밀가루, 그냥 다용도 밀가루 있잖아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사서 갖고 계시면 좋고요. 그냥 밀가루는 비닐에 넣으세요. 비닐에 한 3숟갈 정도 넣고요. 예, 그 다음에 계란 예 풀어서 넣고 소금, 맛소금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꽃소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굴은 여러분 많이 씻으면 안 돼요. 일단 손으로 껍질이나 좀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정도 후루룩 씻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맛있는 게 다 빠집니다. 이렇게 소쿠리에 건지시고요. 예, 그리고 막 하얗게까지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 있던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체에다가 조금 체반에다가 예, 좀 이렇게 건거나 아니면 왜 우리 그 망 있잖아요. 예, 철망 거기도 괜찮습니다. 살짝 건져서 그 다음에 밀가루를 이렇게 밀가루를 묻히세요. 이 안에서 예, 그 비닐 안에 있잖아요. 비닐 안에 밀가루 넣었죠. 그러면 이제 굴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좀 흔드세요.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꺼내든가 아니면 우리 비닐 장갑기 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해서 그냥 예, 계란 해서 약간 중불로 절대 전은 타면 안 돼요. 전은 색깔이 갈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은 계란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란색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먹는다.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아 저는 그 스누피님 숙성시키는 그 단감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익은 걸 사요. 숙성 못합니다. 그거 어떤 분은 뭐 쌀독에 넣어라 이러는데 그 맛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익은 거 있죠. 말랑말랑한 거. 예, 좀 비싼 거. 그거를 사세요. 오늘 지인이 무 몇 개를 주던데 달고 맛있어요. 예, 무는 그 파란색 부분은 그냥 스틱형으로 잘라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예, 예. 그리고 아주 뭐 히말라야 소금 뭐 이런 거 혹시 집에 선물 들어온 거 있으면요, 그거를 예쁜 종지에 넣어서 살짝만 발라 먹어봐요. 그래도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맛있어요. 아 라방한다고 스토리 올리고 왔어요, 슈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숙성 다 된 거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내가 넣어서 냉동하는 것도 힘들지 숙성까지 하는 거는 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매하게 하면 떨고 맛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1, 2만 원 더 줘도 한 만 원만 더 줘도 아마 숙성된 걸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 좋은 거. 과일은 항상 비싼 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를 덜 먹고 좋은 거. 우리가 뭐 담화가 크다 이러죠. 예, 그런 것처럼 좋은 거 사는 거예요, 과일은. 근데 또 요즘은 과하게 유전자를 좀 변형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너무 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맛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단위 알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저는 또 뭐를 하냐면 밤을 조금 밤을 옷강 예 밤은 여러분 옷강밤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때 그 타워 앞에 있는 그 육교에서 어느 아저씨가 충청도 밤을 팔았는데 아니 어디래더라 어디 밤 일단 옷강밤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맛이 좀 없었어요. 예 근데 저는 옷강밤 삽니다. 옷강밤 사서 그거를 저는 저 5개 그 다음에 남편 5개 딱 10개를 삶아요. 10개를 딱 삶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밤을 먹을 때 그게 뜨겁잖아요. 그 아주 잘 드는 칼로 반을 이렇게 갈라요. 예, 다 이제 삶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퍼먹으면 세상 맛있어요. 전 정말 밤을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도 군밤을 사요. 근데 군밤을 살 때는 반드시 그 통에 돌리는 군밤은 맛이 없어요. 군밤은 어떤 군밤이 맛있냐면 연탄불에 굽는 밤. 이렇게 갈라서 연탄불에 굽는 밤이 진짜 맛있는 밤이에요. 예, 그게 가끔 지나가다 많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팔잖아요. 꼭 사 먹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동그란 안경 하시니까 무척 귀여워 보이세요. 이건 오래된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안경점에 안경하고 돋보기하고 선글라스하고 가서 다 수선하고 왔어요. 여러분 안경점은요 꼭 단골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 안경이 늘어나요. 늘어나고 이 조임 이러고 이게 기계로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대문 시장에 또 제가 잘 가는 단골집 가가지고 안경 한번 쫙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이렇게 동그란 예, 선글라스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무지출 챌린지는 5세만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안경을 저도 하나 샀습니다.
지난 라방에 알려진 토마토 꿀에 절여 요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죠. 예. 아, 이게 저는 사실은 모든 과일을 하는데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그것도 완숙 토마토. 그리고 방법은 얇게 썰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얇게. 예. 그래서, 그 꿀하고 토마토에서 나오는 그, 예, 과즙하고 믹스돼서 하루만 지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주스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 사과도 그렇게 하는데 사과는요 약간 좀 싱싱하지가 않아요. 물렁물렁해져서 조금 맛은 없는데 그냥 잼 단계라고 생각하고도 먹어요. 근데 토마토가 제일 맛있습니다. 완숙 토마토, 짭짜리 말고요. 네, 코치님 말씀 듣고 밥맛을 즐기게 됐어요. 예, 저는 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엄마상가 가면 밤을 그 이렇게 깎아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예, 좀 비싸지만 간식으로 꼭 삽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갈때 저는 꼭 밤을 꼭 사가지고 갑니다. 예, 그게 굉장히 단백질도 많고 영양도 많고 목도 시원하고. 네. 미아우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초롱초롱 크리스탈님, 어서 오세요. 네, 설님, 토마토 잘안 먹는 딸내미라 남편도 잘 먹더라. 그렇죠. 옛날에 엄마가 그 설탕에 절여주신 거 생각나죠? 그런데 그거보다 꿀이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꿀의 그 끝맛이 있어요. 그게 토마토랑 궁합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피곤하고 이럴 때 꿀을 많이 먹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꿀을 참 좋아해요. 어디를 가도 꿀을 사고 또 저한테 그래서 꿀 선물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뭐 지방 가면 그냥 보통 양봉하시는 분들이 파는 꿀들이 있는데 보통 5만 원에 파는데 그게 시장에 가면, 도매 가면 3만 5천 원 정도도 해요. 그러니까 한만 5천 원 정도 마진을 보시나 봐요. 예. 근데 그냥 삽니다. 에이프릴님, 토마토 꿀에 절이는 방법. 그냥, 저는 그 사과 그 용기를 꺼내놔요. 일단은 사과 용기를. 그 다음에 도마에서 토마토를 따서 그냥 이렇게, 편으로 그냥 예, 슬라이스 식으로 썰어요. 그냥. 근데 그게 두껍게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얇게 하는 게 맛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통에다가 썰은 걸 이렇게 놓어요. 그 다음에 꿀을 그냥 얹어요. 아, 막 세 숟갈 정도? 근데 저는 약간 더럽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약간 흔들어요. 그런데 냉장고로다가 다음날 먹어보세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스일 것 같아요. 예.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이런 걸안 하더라고요. 잘 모르나 봐.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예전부터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왜 옥수수, 그 옥수수의 유래는 뭐냐면, 어느 날 옥수수를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옥수수를 샀어요. 이촌동에서. 그랬는데 옥수수가 딱 봤는데 중국산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하고 저는 옥수수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요. 중국산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땄어요. 근데 중국산의 특징은 이 통이 옥수수 바디가 커요. 크고 그 다음에 수염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산은 그 대학 찰 옥수수처럼 기본적으로 좁고 길어요. 좀 말랐어요. 국산은.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좀 다릅니다, 맛이. 여튼 중국산인데 그게 아까워서 제가 다 따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지퍼락에 딱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끔 생각이 나면 그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에어플라이에다 튀겨도 맛있어요. 예, 살짝. 왜냐면 이건 이미 삶은 거라서 익은 거죠. 그래서 오래 가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맛있다. 코치님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 어찌 그리 철학이 있으신지 생활의 지혜들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오후 간식 맨날 빵만 사줘서 레파토리가 없어요. 학교 후 학원 가기 전. 저는 아이들 오면 간식 주지 않았어요. 밥을 줬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생각보다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요. 학교 급식도 100% 먹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저라면 그냥 빵 주지 말고요. 밥하고 고기 좀 거주고요. 그다음 김치 주고요. 김 하나 주고. 아니면 단백질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계란으로 해주고. 반 공기라도 먹여보세요. 훨씬 든든할걸요. 그러다가 너무 또 밥이 지겨울 때, 그때는 빵을 주든가 아니면 떡을 가래떡 같은 거를 구워주든가 그것도 오븐에 구우면 맛있어요.
예,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거 해보세요. 진아님, 아마 밥을 반 공기만 줘보세요. 고기랑 애들이 훨씬 좋아할 겁니다. 네. 전 항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항상 한정식으로 밥을 줬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아침에 밥을 잘 챙겨 먹이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급식을 잘안 먹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배고픈 상태예요. 그러면 큰 아이들은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에 바로 오는 애들은 집에서 밥을 줘보세요. 엄청 잘 먹습니다. 네. 조미준이 맞아요. 3시쯤 밥 주면 얼마나 잘 먹는데요. 그럼요. 네. 애들 되게 배고라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저는 그래서 제가 뭐 함박스테이크라든가 뭐 불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1인분씩 딱딱딱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샤론코치 뚝딱 요리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랬을 때 그거 한 덩어리 그냥 미리 한 12시나 아니면 아침에 그냥 꺼내놔요. 그럼 자연 해동이 되죠. 예, 그 상태에서 좀 꼭꼭꼭 누른 다음에 거주면 애들이 최고로 맛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더 맞아요. 예, 우리 샤밀리들은 이제 밥 많이 주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맞아요. 급식도 잘안 먹고 와요. 예, 저도 밥 줘요. 네, 저도 간식보다 밥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겨울 때가 있어요. 아, 왜냐면 맨날 밥만 먹으니까 그럴 때는 아이가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프렌치 토스트처럼 그냥 식빵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묻히는 거죠. 그리고 살짝 구우면 되죠. 그 다음에 약간 거기다가, 예, 그 설탕을 조금 소로록 뿌려줘도 맛있습니다. 네. 고기를 안 좋아해서 마음이 쓰여요. 그러면 이 아이는, 대안이 있어요. 예, 저희 딸이 그랬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위해서 정말 옛날에도 제가 영광까지 가서 굴비 사다가 먹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 특징이 그 질감, 식감을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생선, 두부, 뭐 이런 것만 먹으면 되죠. 초당 옥수수는 살짝만 쪄도 아삭아삭해서 편했는데 딸이 찰옥수수가 먹고 싶대 사왔는데 바로 못하고 좀 말라가지고 푹 삶는다고 물을 많이 넣고 오래 삶으면 딱딱함이 없어지지 않아서 망했던 말은 아 옥수수는 원래 방법이 뭐냐면 딱 따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넣고 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서울로 오면요 이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원을 많이 넣는 거예요. 서울의 모든 그 시장에서는요, 다 당원을 넣습니다. 뉴슈가 아시죠? 그런데 강원도라든가 현지에서 찌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자체에 옥수수 대나 옥수수 껍질에 당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른 건안 돼요. 맞아요. 식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잘 먹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꼭 보내. 얘는 체면 때문에 먹는 건데, 남들이 다 먹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규칙성, 아니면,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있는 아이예요. 아니면 체면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먹다 보면 내가 혀에서 거부하던 것도 자꾸 먹으면 맛있어져요. 그래서 먹게 될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걸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딸은 깻잎을 안 먹어요. 예, 깻잎. 너무너무 싫대요, 그 향이. 근데 저는,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영양소가 그 식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억지로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라의 뜻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으라의 뜻이지 네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억지로 먹어 이런 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호진님 갑자기 옥수수가 먹고 싶어요. 저는 여름에 많이 사서 냉동시켜놔요. 예, 냉동. 어제도 제가 딸이 그 뭐죠? 그 시장에서 쓰는 그 상품권. 그 이름 뭐라 그래요? 시장에서 쓰는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이름 있죠? 그거를 회사에서 줬대요. 근데 얘가 이제 시장 갈 일이 없으니까 저를 줬어요. 근데 저도 그냥 맨날 거의 잘안 쓰다가 여튼 한 장이 남았어요. 10장을 줬었는데 아 전통시장 상품권이에요. 아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아 온누리 상품권 이게 맞다. 온누리 상품권.
그래서 한 장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떡집에 가서 제가 뭐 했냐면 가래떡을 열 줄을 샀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사실 한 줄이 얼마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뭉텅이로 샀는데 이제 만 원을 내니까 열 줄을 줘서 하나에 천 원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를까요? 그래서 아, 딱 반만 자르라고. 그래서 긴 줄에 딱 반을 잘라서 원래는 제가 세 개씩 비닐에 넣었는데 어떨 때는 한 개씩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 우리 남편이 두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랩을 꺼내서 하나씩 그냥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날 두개 먹고 여덟 개를 냉동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저희 지금 도곡동 집에는 없는데 속초 집에는 양면 그릴이 있어요. 양면 그릴 위하고 아래 예. 그래서 거기다 구우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그 이전에 오븐 쓸때 브로일러 아시죠? 양면 거기다 구우면 맛있어요. 이게 에어프라이에는 맛이 없어요. 그렇게 구우면 맛있다. 저희 딸은 그냥 구운 고기만 좋아하고 국에 든것 불고기 볶음밥에 들어있는 고기 이런 건안 먹. 그럼 뭐 구운 고기 주면 되죠, 뭐. 그럼 되죠. 그리고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물에 들어간 건안 먹는다고. 예. 그래서 국에 있는 거, 뭐, 수육, 그거는 물컹물컹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 불에 구운 거는 약간 그래도 좀 쫄깃쫄깃하잖아요. 예. 근데 볶음밥에 들어있는 걸왜안 먹을까요? 그건 또 싫어하나 보네요. 네. 코치님, 딸이 가래떡 좋아하는데 꿀팁 감사합니다. 네. 냉동실에 오래된 옥수수 한가득 있어요. 그거 얼른 꺼내가지고 알다 이렇게 뜯어 놓으세요. 이게 냉동실 너무 오래 있어도 상해요. 코치님, 오늘 먹방 특집인가요? 배고파요?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힐링은 모든 거로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우리가 애도 기간이니까 막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기도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먹는 거는 또 잔잔하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힐링하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많이 고생하니까. 고기에 철분이 많아서 고기를 잘 먹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고기를 안 좋아하면 계란 노른자에 철분이 많으니 계란이라도 꼭 먹이라고. 그래서 꼭 줘요. 아, 마음이 많이 쓰이지 않는데 어리다 보니. 아, 근데 고기가 뭐 철분보다는 사실 단백질 따면 먼저 먹는 거죠. 네. 옥수수에 소금 살짝 올려 먹는 법 알려주셔서 한동안 따라 먹었어요. 이게 올려 먹는 게 아니라요. 그 옥수수를 구울 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약간 굵은 소금을, 예. 요즘 막 소금빵 되게 유행이잖아요? 예. 그게 약간 그런 소금의 그 오리지널 맛이거든요. 여러분, 맛소금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요. 김 구워서 그 소금 뿌릴 때 있죠? 그때만 맛소금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맛소금을 여기저기 쓰면 안 돼요. 음식 맛없습니다. 코치님, 소고기를 맛있게 굽는 법이 있을까요? 일단 고기가 신선해야 되고요. 보세요. 모든 요리는 불이에요, 불. 근데 이게 불을 뭉근하게 쓸 불과, 그 다음에, 강한 불로, 그 다음에 시간을 짧게 쓰는 방법이겠죠. 자, 보세요. 고기는요, 일단 열에 닿으면요, 겉에가 익으면서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막 약한 불에 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즙이 코팅이 안 되고 육즙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고기는 그 단면, 표면을 빨리 구워서 익히고 안에는, 예, 그러니까 겉바속촉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뭉근하게 하면 다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맛이 없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베이컨은 여러분 베이컨 있죠? 베이컨은 센 불에다가 바짝 구워서 베이컨에는 기름을 다 빼고 나머지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재료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고기는 기본적으로 예, 저는 사실은 뭐 소금 후추도 좀 뿌리고요. 아니면 고기를 구워서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살짝 예, 후추만 살짝 뿌리거나 소금을 살짝 뿌려 많이 뿌리지 말고요. 그 대신에 오뚜기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의 어떤 소스보다 한국이 입맛에는 오뚜기 돈가스 소스가 최고예요. 그거 그냥 뿌려 먹는 게 좋고요. 조금 이제 어른이 되면 와사비를 살짝 무쳐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저는 항상 고기 먹을 때 와사비 먹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바빴던 10월이 지나가고 이제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라방 들어왔어요. 리틀링 어서 오세요. 아너스도 이제야 가입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환영합니다.
코치님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 네. F의 180도에 몇 분이었죠? 뭐가? 옥수수요? 20분, 25분 정도 아닌가? 근데 저는 중간에 가서 한번 뒤집어요. 한 15분 정도 마치고 한번 뒤집어요. 네. 동감입니다.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와사비 사랑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와사비 그 밭이라 그래야 되나? 와사비를 키우는 재배지라 그래야 될까? 와사비가 우리는 보통 튜브에 들어있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와사비를 어떻게 이해하죠? 거의 튜브로 알고 있죠. 근데 와사비가 실제는 그 미나리처럼 물이 많은데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줄기분을 뚝 잘라서 강판에 갈면 그렇게 나와요. 생와사비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고깃집 가면 꼭 와사비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고기에다가 조금만 살짝 해서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회 먹을 때도요. 여러분들 초장에 먹는 거는 서울은 그렇게 안 먹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지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은 간장에 와사비를 섞는 게 아니고요. 예, 간장은 그냥 놔두고요. 와사비를 발라서, 와사비를 살짝 발라서 간장을 살짝 찍어 먹는 거예요. 그게 생선의 고유의 맛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초고추장을 먹을 건가, 생선을 먹을 건가도 자기의 취향이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일 맛있는 거는 그렇게 먹는 겁니다. 와사비, 고기와 와사비는 네, 절친입니다. 아,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 많네요. 냉동실에 넣을 때 껍질 안 벗기고 날 거를 냉동하나요? 아니면 삶아서요? 냉동실에 넣을 때 옥수수는 삶아서 넣는 거예요. 예, 삶아서. 삶아서 넣어서 저는 한번 그걸 구워요. 예, 그냥 냉동인 상태를, 냉동이면 이렇게 꽝꽝 얼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얼음도 묻어 있거든요. 그걸 물에 한번 이렇게 닦아요. 쑥 떨어져요. 그대로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도 돼요. 아니면 그릴에 전 구우니까 주로 그릴에 구우면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뿌린다. 아, 이렇게. 맞아요. 와사비 맛있어요. 아이들은 못 먹죠. 네, 아이들은 못 먹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저는 횟집이나 그다음에 아 그리고 참치 먹을 때는 여러분 참치집에도 가끔 가잖아요. 꼭뭘 달라냐? 무순을 달라 그러셔야 돼요. 별도로. 예. 무순을 별도로 달라 그러고, 만일에 참치가 너무 느끼하면 보통 김에 싸 먹죠. 근데 김이 또 맛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조미김을 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미김도 이렇게 그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튼 그게 싫다 그러면 무순에다가 그냥 예 무순 넣고 와사비 조금 해서 간장 조금 찍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무순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예, 무순을 꼭, 저는 무순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왜 지난번 요리에서 태맛기 알려드렸죠? 김으로 맞게 하는 거, 예 그것도. 아 요즘 여러분들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시장에 곱창김 나왔습니다. 곱창김 그거 사세요. 근데 그게 100장씩 팔아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나누세요. 좀 아는 사람끼리 50장씩. 그거는 조미 안 하고요. 그냥 살짝 여러분 그 김을 구울 때는 그냥 약간 그 코팅 약간 벗겨지거나 버리기 일보 직전인 후라이팬 있죠. 납작한 거. 예. 그거 놓고 이렇게 구워서 그냥 간장, 우리 그냥 샘표 간장에다가만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곱창김을 지금 먹을 때입니다. 김을 싸 먹어도 느끼, 네. 무순의 와사비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SEO님, 샤플에서 아너스는 그냥 우리가 지금 가입이지만 가입을 한번더 눌러요. 내가 지금 샤플이야. 근데 구독 중 가입 있죠? 가입을 한번더 눌러요. 그럼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요. 그럼 그날부터 카운트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짜파게티 끓이는 법 알려주셔서 이제 우동 안 만들고 센 불에 후루룩. 그렇죠. 나는 짜파게티를 진짜 못 끓인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짜파게티는 진짜 센 불에 구워야 돼요. 그리고 제일 에이프린이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제 만일에 이제 남편한테 줄 때, 이럴 때는요, 좀 멋을 부린다면요, 오이를 이렇게 돌려 깎는 거 아시죠? 안에 오이심 말고, 자, 오이 껍질을 벗겨요. 그 다음에 두껍게 돌려 깎으면 안에 심은 나오죠. 물렁물렁한 심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를, 채를 예쁘게 썰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짜파게티 위에 오이를 좀 얹고요. 그 다음에 얼음들 거기다가 아주 맛있는 그 태양초 고춧가루를 조금 탁 얹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면 시치미 아시죠? 시치미. 우동 먹을 때 먹는 거, 그거 뿌려도 맛있어요. 예.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라방은 음식 먹는 방법 알려주긴가요? 뭐, 저랑 샤멜리 마음이죠. 네. 우리가 무슨 주제가 뭐 있습니까? 네. 그때그때. 그때. 곱창김에 달래장 찍어 먹어. 예, 맛있죠. 맛있어요. 달래장은 제일 맛있는 거는 또 뭐냐면, 그냥 마가린 아시죠, 여러분? 있지나 버러. 그게 제일 맛있어요. 코스코 가면 그 노란 그 통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게 보통 그 수입 코너가 다 있어요. 작은 거 있어요. 코스트코 너무 크죠? 예, 그거 밥을 해요. 밥을 해서 따뜻한 밥에다가 안에다가 마가린을 한 넣어요. 그런 다음에 달래장에 비벼 먹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그때 제일 어울리는 거는 그냥 맑은 콩나물국. 제일 어울립니다. 입맛의 품격도 높여주시는 코치님. 네. 아너스라 업그레이드도 아이폰이면 PC로 맞아요. PC로 해야지 돈이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인앱 하지 말라 그러죠. 인앱 결제 하지 말라 그러죠. 네. 추진님 어서 오세요. 짜파게티 못 그린 사람 여기. 아, 진짜 다시 알려줄게. 솔님 잘 들어. 일단은 웍에다가 일단 물을 넣어요. 물은 뭐 대충 넣어도 돼요. 어차피 따라 버릴 거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내가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내가 면을 넣을 때 끝까지 익히면 안 돼요. 여기부터가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따라 버릴 때는 한20%덜 삶아졌을 때 물을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또 삶을 거, 또 이렇게 웍을 할 거니까, 웍질을 하니까. 자, 10을 삶는 그 강도가 10이야. 8까지만 삶고 물을 버리는데 완벽하게 버리면 안 돼. 국물이 약간 남아야 돼. 왜? 밥 비벼 먹을 거니까. 어느 정도 남기란 말이야. 그 다음, 불 일단 꺼.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 사천 짜파게티는 매워서 두개 끓일 때그 매운 소스 하나만 넣어야 돼. 그래서 먼저 그 분말가루, 그 다음에 짜파게티 가루, 그 다음에 사천이면 반 개만 넣고, 그 다음에 센 불로 웍질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윤기가 쫙 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 드리거든 20%가 지금 익는 거지. 이게 포인트.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구나. 코치님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못하는 건 내가 거의 안 해요. 난 잘하는 것만 해요.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 힘들어. 코치님 안녕하세요. 달래 손질 어려운데, 달래 손질 어렵죠. 근데 채소를 손질할 때 여러분이 끝까지 다 쓰려고 하면 어려워. 그냥 적당히 버려도 돼.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우리가 다듬어. 어떤 사람들은 콩나물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다 보면 콩나물이 다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오랫동안 다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가 후루룩 해서 콩나물 껍질 아니면 일부 콩나물 버려도 큰 지장 없잖아. 달래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깨끗하게 손질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지저분한 거는 안 해도 돼. 왜? 우리가 요만큼만 먹어. 달래 사면. 그 달래는 끝에 뿌리 부분 거기가 맛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좀 써야 되거든. 그래서 대충 툭툭툭 하면 돼. 그리고 요즘 거의 다 닦아서 나오지 않아? 다 씻어서 딱 손질된 것도 많이 팔 텐데 그거 사. 힘들잖아. 뭐든 기가 막힙니다. 집에 오니 코치님 얘기에 너무 배가 고파요. 밥안 먹었구나 아직. 흰밥 마가린 달래장 조합 진짜 맛있어. 난 저것도 잘했다 옛날에. 나도 먹고 싶다. 내가 이거 저거 알려줄게. 돌솥 비빔밥 하는 거 알려줄게. 돌솥 비빔밥. 이제 그 은마상가에 가면 나물집이 엄청 많잖아. 그럼 나는 영동 반찬에서 꼭 사거든 나물을. 지금은 그것도 안 사지만 은마상가 제일 맛있는 반찬집은 영동 반찬이야. 아저씨가 아는데 거기 나물이 맛있어. 그리고 큰 데는 별로 맛이 없어. 내 입에는 그래. 그러면 보통 우리 왜그 돌솥 냄비 있지? 돌솥 냄비. 아니면 뚝배기도 좋아. 여하튼 이 토기를 얘기하는 거야. 토기. 옹기라고 하죠. 옹기. 그치? 보통 왜 일본 냄비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자, 지금 메모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 일단은 불에다가 그 냄비를 올려. 그러면 이제 냄비가 이제 뭐 물이 있으면 이제 물도 잘 없어지잖아. 거기다가 불을 좀 약하게 하고 거기다가 그 참기름을 한두 숟갈 정도 이렇게 놓는 거야. 참기름. 그럼 참기름이 이렇게 다 코팅이 되겠지. 거기다가 따뜻한 밥을 넣어야 돼. 따뜻한 밥.
그 다음에 따뜻한 밥을 넣고 거기다가 나물을 좁게 올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 뚜껑을 닫아. 그러면 어차피 밥도 다 익은 거지. 그렇지만 중불 정도는 해야 돼. 너무 약불에 하면 안 돼. 그러면 밑에가 누룽지가 쫙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얼른 고추장을 준비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소리가 들려. 이렇게 기름이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고 살짝 봐. 누룽지가 생긴 것 같아. 그럼 그거를 받침에 딱 올려놔서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누룽지 넣고 참기름 맛 조금만 더 넣어서 비벼봐. 기가 막혀. 식장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알겠지? 들기름도 좋은데 들기름은 타. 그래서 원래 참기름 바르는 거고 나중에 만일에 조금 넣을 때 들기름 조금 더 들기름은 신선해야 된다. 오래된 거 먹으면 쪄든 거 먹으면 안 돼. 세컨캐스님이 시간이 이렇게나 된지도 모르고 코치님 진안강이 됐다 이제야 왔어요. 아 그랬구나. 스누피니 그놈의 물 조절을 못해서 망하는 1인도 여기 하나. 그래 보통 물 조절, 불 조절, 간 조절을 못해서 음식을 못하는 거야. 간을 못하거나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불이야. 여러분들이 불을 조절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덕션 안써 지금도. 우리 집은 다 저기야. 인덕션도 있는데 나는 가스불 써. 가스불로 해야지 우리가 더잘 되는 것 같아. 짜파게티에 그리고 어울리는 김치가 뭔지 알아? 짜파게티에 제일 어울리는 김치. 여러분들 뭐 배추김치도 그다 있지? 짜파게티에 어울리는 김치는 의외로 파김치야. 파김치가 되게 잘 어울려. 근데 파김치는 일단 사서 익혀야 돼. 푹 익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착착 얹어 먹어봐. 맛있다. 나도 먹고 싶다. 짜파게티. 그 나는 짜파게티를 그 사천 짜파게티 사서 두개 끓일 때그 매운 건한 개만 넣는 거지. 그리고 애들은 그냥 일반 거 사도 되고. 손이 근질근질 먹고 싶어요. 지금 짜파게티 팬트리를 열었다 닫았다 먹어 그냥 먹어. 저 귀찮아서 그 뿌리를 다 버리고 아니 냉 근데 달래는 뿌리를 먹어야 돼. 거기가 맛있는 거야. 거기가. 거기가 먹는 거야. 이제 냄비 없어 이런 거? 아 진짜? 나물은 미래. 나는 나물을 내가 한 번도 볶아본 적이 없어. 나는 반찬 사와 그냥. 나물 같은 걸뭘 일일이다. 그 나물을 되게 많이 해야지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건데 나물은 그냥 5,000원에 3팩 사오는 거야 그냥. 이제 본인이 하지 마. 힘들어. 그런 걸뭘 하니? 아 돈소피니까 진짜 맛있다. 코치님 언제부터 요리를 잘하셨나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워낙 음식을 많이 하셨고 나는 너무너무 미식가래서 미식가는 좋게 말하는 거 입이 짧은 사람 있잖아. 기분 나빠도 밥을 못 먹고 맛이 없어도 밥을 못 먹고 지저분해도 못 먹고 막 그래.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제주님이 코치님 요리 얘기는 아닌데 아이 어릴 때부터 어울려 보았던 엄마 두 명이 최근에 여러 일로 저 혼자 좀 아니다 싶어 나오고 싶어요. 자꾸 만나자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미루는데 눈치 없이 계속 보자고 해요. 얼굴 보면 표정 관리 안될것 같고 진심 안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이사 가서 같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나너 만나기 싫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냥 바쁘다 그래. 아니 요즘 뭐 공부하는 거 있다 그래. 공부하는 거 있어. 시간이 좀 없다 그래. 내가 요거 하던 거 하고 연락할게요. 이러고 그냥 서서히 끊어. 꼭안 만나도 되니까. 달래는 뿌리가 메인. 파김치 일단 사. 아유, 사. 이런 거 사는 거야, 그냥. 뭘 그런 걸 당근이 힘들게. 코치니 집 근처 살아요. 반찬집 추천? 여기 타워팰리스? 여기는 반찬집 없어. 맛 없어. 그리고 거기 스위트 아카데미 반찬집 맛 없어. 이 동네는 그래도 음마 가야 돼. 음마 가서 영동 반찬 맛있어. 영동 반찬. 아, 그리고 낙원 떡집 맛있는데 낙원 떡집 옆집도 맛있어. 거기도 밑반찬 괜찮아. 김치는 좀 아니더라. 김치는 난 그냥 종갓집 거 사. 나물 3팩에 5,000원.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냥. 뭘 그런 거다 하니.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것까지 해. 나물은 그냥 취나물, 그 다음에 고사리 말고 나는 고비나물을 더 좋아해. 예, 그래서, 취나물, 고비나물,
그리고 이제 뭐 콩나물은 사긴 좀 아깝잖아. 근데 아저씨가 가끔 콩나물은 서비스로 좀 주시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세 가지 그때 세 가지 사면 돼. 그럼 맛있어. 그리고 사실은 도라지도 조금 딱딱하게 하면 맛있는데 물큰하게 하는 건난 맛없더라. 거 영동반찬 잘해. 그리고 영동반찬 옆에 만두집은 별로다. 그건 맛없어. 전국 배달집은 나는 이렇게 배달을 안해 먹어서 몰라. 그거는 요즘 뭐 밀키트도 많지 않아? 전국 배달집은 내가 먹질 않는다. 난 그리고 다 외식을 해서 요새 내가 밥도 안 하잖아. 오늘도 2층에 중국집 가서 내가 유산슬밥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중국집 가면 내가 팁좀 줄까? 나는 중국집 가잖아. 덮밥을 시키면 소스 따로 달라 그래. 예, 그래서 밥에 안 얹어.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 그 소스 맛이 좀 없어져. 그래서 오늘은 잡탕밥, 그 해물 많은 거 있지? 그거 시켰는데 밥 따로 시켜 먹어. 6세, 8세 남매 학원 사이에 간식을 챙겨줘야 하는데 건강한 간식. 얘도 만일 학교 갔다 왔으면 밥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먹이는 거지, 뭐. 근데 너무 짜지 않은 거. 나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도 안 좋지만 성장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나는 짠 거는 잘안 먹여. 너무 자극적인 거. 저도 집반찬 고집한 나물은, 그리고 나물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맛있는 거야. 어설프게 하면 맛없어. 맛없어. 나물은 사 먹는 거야, 그냥. 그럼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치? 뭐 이렇게 힘들게 하니, 우리가. 쓸데없이. 나는 항상 뭐 했냐면, 찌개, 그 다음에 뭐 일품 요리 큰 거, 국 같은 거, 아니면 요리, 이런 걸난 주로 많이 했고, 김치는 그냥 종가 찍거나 아니면 뭐 친정에서 갖다 먹었고, 그 다음에 뭐 나물 같은 거는 사 먹었어. 그 거기까지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저는 집그 돌솥 비빔밥에 돌솥만 사고 반찬 사서 남편과 나물 세 팩에 가게 가격 싸게 잘했어. 그런데 그 돌솥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참기름 넣어서 그렇게 해야지 맛있어. 그리고 있잖아 그 기름이 좋아야 돼. 기름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름 이런 거는 국산 사는 거야. 그 수입 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재래시장 가면 기름집이 있잖아. 꼭 사. 그리고 저것도 맛있다? 나는 가끔 저것도 사. 고추씨도 좀 사는 게 있어. 고추씨가 생각보다 또 어떤 요리 같은 거할 때, 물론 이제 망에 넣어야 되겠지만, 국물 낼때 이럴 때 있잖아. 은근 맛있다. 그게 또 알싸한 맛이 나. 국산 고추씨를 또 팔기도 해. 그런 건 내가 되게 재밌어 해. 재래시장 가서 그런 거 사는 거. 금마산가 반찬집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영동 반찬 좋아한다고. 영동 반찬도 좋고 낙원떡집 옆에 있는 그집내 상호 이름 몰라. 거기도 반찬가게 괜찮아. 저도 나물은 주로 사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손질한데 흙 묻은 쪽파 이런 걸 자꾸 보내주십니다. 그럼 해야지. 감사하게 해야지. 어머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너무 저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한다고 생각해야 돼. 다듬을 때는 빨리빨리 하고 물에 씻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좀 버려도 돼. 상관없어. 식구도 자꾸 먹을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 어머님한테 나중에 얘기해. 어머니 나 너무 힘들다 그래. 해달라 그래 그냥. 그리고 어머니 용돈 드려. 어머니 저 그냥 어머님이 그냥 이거 파김치 담가주세요. 이렇게 애교 떨어. 그리고 어머니 돈 드려 그냥. 어머니도 좋아하실 수도 있어. 이 나이 된 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겠어. 나는 충분히 이해된다. 반하면 어때? 그치? 근데 이 재료 같은 거는 오래되면 상하잖아. 김치냉장고라고 뭐 오래 있나? 물러 터져. 그러면 또 냄새나. 그파 썩은 냄새 되게 이상한 거 알지? 괴롭다, 그거. 아니면 아예 쪽파 같은 건 아예 잘라가지고 냉동시켜서 그냥 조금 조금씩 먹든가 그냥. 근데 그냥 어머님한테 해달라 그래. 그냥 며느리가 예뻐. 얘는 그 헬렌 카민스키 모자 알지? 내가 거기 모자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얘는 요즘 딱, 요즘 그
아주 겨울 되기 전에 살짝 쓰는 모자. 저번에 파김치 2단하고 망해서 자신감 잃었어요.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저희 시어머니는 먹을 거 사와라 이러셔. 그게 더 좋아. 표현하시는 게. 궁하는 거보다. 코치님 마인드가 좋아. 나는 너무 착한 척 하는 것도 싫고, 또 너무 또 못되게 하는 것도 싫고, 너무 인색한 것도 싫고, 나는 그냥 며칠 전에 내가 누구 만났는데 끝나고 난데왜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지? 괜히 만났다 싶은 거야. 근데 그 상대가 참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아, 이왕이면 말을 예쁘게 해야겠다라고 반성을 하지, 오히려. 타산지석이지, 뭐. 다른 거를 보면서. 코치님 시댁가에 갈등은 없었나요? 별로 없었고, 남편이 다 막아줬어.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막 엮이는 사람이 아니래가지고. 갈등 별로 없었어. 화통하다고? 저도요, 집에 남자 셋이서 메인 요리만 합니다. 그래. S모티베이션님이 열심히 코치님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메모를 해, 메모. 메모하면서, 노트하면서 봐야 돼. 며느리 되실 분 복터지, 에휴, 또그 개한테 얘기 들어봐야 돼. 어떨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조금 전에도 딸이 퇴근해가지고, 뭐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이제 방에 들어와고, 이제, 나한테 막 자기 힘든 거막 얘기하는데 막 들어줬어. 근데 내가 얘기했어. 막 더 못되게 굴라고. 막. 더 소리 지르고 더 못되게 굴라고. 그래야지 막 만만하게 안 본다고 막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보통 엄마들은 그러지 마라. 뭐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랑 그렇게 얘기 안 해. 야, 괜찮아. 더 소리 질러. 더 못되게 굴어. 나쁘게 굴어. 막 이래. 그럼 우리 딸이 확 풀어서 가. 걔가 그럴 애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이 있을 때는 그 사람 감정을 같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가르치려 드는 게난더안 좋은 것 같아. 그건 너무 힘들어. 그치 않아? 코치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어머니 될것 같아. 아, 자주 안 보는 시어머니 될 거야. 나는 자주 안 보는 시어머니. 1년에 한 4번, 5번만 딱 보는 시어머니. 안 만나고 싶어. 코진 성격을 담고 싶어. 오늘 의상 예뻐. 아니,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이거 말고 여기다가 빨간색 내가 또 니트에다가 더 번쩍거리는 목걸이를 딱 세팅을 해놨어, 아까. 7시 반인가.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가 애도 기간이잖아. 근데 내가 막또막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될것 같아서 얼른 다른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아, 이런 것도 다 눈치 보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것도 가려서 할줄 알아야지. 이것도 지혜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옷을 또 얼른 다른 거 입은 거야. 근데 얘는 또 귀여워, 그치? 그냥 봄에 딱 입기 좋은 가디건. 이것도 다 옛날 거. 액세서리 센터. 얘는 좀 비싼 애야. 얘는 진주에다가 뭐막 있는 건데 좀 비싸네. 8년 유학 후 한국을 가는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으로 갑니다. 국제중 들어가면 적응이 될지. 국제중 들어가면 적응돼. 국제중 들어가면. 국제중 가는 게 맞을 거야. 여기 와서 중학교 1학년보다는. 근데 국제중 간다는 얘기는 국제중, 국제고 혹은 미국 대학 간다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코치님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웁니다. 난안 만나고 싶어. 진짜로. 왜냐면 얼마나 힘들겠어. 몇십 년, 요즘 또 애들이 결혼이 늦으니까 거의 뭐 정말 서른에서 마흔 사이에 정말 로우자, 인 로우로 만나는 거잖아. 법으로 만나는 관계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럼 나는 법으로 만나는 관계는 법대로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정하게. 초이 남아 과학 동화, 수학 동화에 빠져서 숙제도 미루고 오늘 화를 냈어요. 또 배우네요. 남의 감정을 가르쳐. 근데 얘는 얘 초이가 게임하는 게 아니라 과학 동화, 수학 동화에 빠졌대는데 얼마나 기특해. 그치?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데 숙제를 안 했을 때그 손해를 먼저 알려줘. 그래서 숙제를 먼저 하라 그래. 그게 더 낫지. 얘는 안경대 사실 좀 비싼 건데, 근데 한 5년쯤 된것 같아. 귀엽지, 그냥. 안경테 너무 많아. 또 반성했잖아. 내가 겨울에 검정 선글라스, 까만 거잖아, 까만 거. 그거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경점 가져갔는데, 아, 부끄러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많은 게또 많이도 사지만 나는 오래 써, 물건을. 근데
간 김에 이 동그란 까만 거 또 하나 샀잖아. 근데 너무 예뻐. 내가 막 행복해 죽을 뻔해서 그거 하나 사고. 돈은 또 써야 된다 또 우리가. 아유, 정말. 옷은 늘 바로 세탁해서요? 아니, 옷은 거품을 많이 하고 드라이를 주로 많이 해, 나는. 그리고 손빨래 할 거는 난 일주일에 두 번 아줌마 오시니까 아줌마한테 좀 부탁을 하고, 난 옷을 좀 깨끗하게 입는 편이어가지고 세탁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 대신에 드라이 하는 게 많아, 계절별로. 딸 감정 공감해 주게. 전에 코치님이 알려주신 토마토 꿀에 절인 거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지? 그래. 처음에 멍하다가 하루 이틀 지날수록 엄청난 일이라는 게 점점 와닿아요. 이태연사. 그렇지. 그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 지하철에 보통 막 꽉꽉 끼는데 사람들이 그 압사사고에 그 다들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야. 다들 말들은 안 해도 질서를 지키더래. 이것도 또 교훈이야. 또 이렇게 배워가는 거. 목걸이 비싸 보여. 시선이 계속 비싼 거 맞아. 근데 가격은 잘 몰라. 그리고 너무 오래된 거야. 가디건 자수 포인트가. 안경을 산 게 아니라 행복을 산, 맞아. 안경, 나는 이제 가면 내 담당하는, 그리고 전화를 해. 그래서 출근하냐. 그럼 출근한다면 가거든. 뭐니까. 이제 가서 이제 뭐 다 닦을 거 닦고, 고칠 거 고치고, 그리고 그냥 오기 너무 얌체 같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 사가지고 오거든, 그냥. 그랬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가격도 안 비싸. 레이벤인데, 그냥 레이벤 오리지널 같은 디자인인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아주 행복했어. 너로구나. 신박한 사자성어. 맞아. 맞아. 요즘 애도 기간에서 내가 사자성어도 안 올리는 거야. 그 음악이 조금 촐락맞아 보이는 것 같아서. 나도 되게 조심한다. 그런 거. 아껴야 하는데 돈 쓸 때가 제일 재미있어. 맞아. 아니, 돈은 쓰라고 버는 거잖아. 그런데 물론 나도 여러분들처럼 아이들 어리고 그럴 땐 돈 많이 안 썼어. 저축을 더 많이 했어. 근데 내 나이는 또 써도 될 나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 30대, 특히 아이들 어릴 때, 힘이 들,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만 원을 10만 원처럼 써라. 만 원을 10만 원, 마인드를. 내 나이는 10만 원을 만 원처럼 쓰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나이야. 내 나이에도 만 원을 쓰면서 벌벌 떨면 약간 없어 보여. 그리고 되게 인색해 보여. 내 나이는 뭐 자주 그러진 않지만 써야 될 때는, 10만 원을 만 원과 같은 마음으로 쓰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코치님 집안일 해주는 분은 어떻게 고용하세요? 나는 그냥 강남 파출부. 그래서 한 1년에 7만 원인가 연회비 내는 거.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거 아끼려고 했다가 괜히 개런티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만일에 아줌마가 또 안 오거나 이럴 때 변수가 많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강남 파출부 써. 연회비 내고. 오래됐어, 쓴지. 근데 나는 자주는 안 오시고 반나절 일주일에 두 번 오셔. 청소만 해주셔. 옷 다리는 거. 우리 다리미질이 많다, 진짜 우리 집은. 그래. 맞아. 그리고 힘들게 하지 말고 복직해서 청소, 빨래. 청소, 빨래, 다림질만 해도 우리 살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그게 식구들한테 행복이 돼. 옷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편들이 되게 싫어해. 만약에 와이셔츠 같은 게 없다, 교복이 없다 이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줌마 쓰는 게 더 맞아. 일주일에 두 번만 써도 충분하더라고, 우리는. 그리고 저는 어지른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나는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그 자기 자리에 있어. 그래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편안하게 일해. 진짜 코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에 맞게 여유 있게. 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나도 되게 그 막 쓰는 스타일은 아니야. 쓸 때 쓰는 스타일이지. 강남 파출부 좋아. 그리고 사실 이 그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강남에 와서 일하셔. 왜냐하면 되게 집들은 다 멀어. 근데 여기 오는 게 주인들이 덜 간섭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명절 때 또 팁을 좀 드리지. 돈을 아껴야 하는데 잘 안 돼요. 소비 습관으로 남편과 많이 다툽니다. 사실 다 아이와 경험 및 주말 나들이로 쓰는 건데. 아껴야 돼. 아껴야 돼. 그게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 돈을 아끼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돈을 지출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현금을 쓰는 거야. 카드 쓰지 말고. 카드를 계속 쓰게 되거든. 이 두 가지를 한번 써봐봐.
매일매일 지출한 거를 쓰고, 아니면 그냥 현금을 써봐. 카드 쓰지 말고. 그래 봐봐. 안 왔어? 지금 해도 되나? 그럼 지금 해도 되지. 세이나님 들어와. 코치님 유치원 엄마를 만났는데 정말 학원비 과외 엄청 쓰더라고요. 코치님 말씀 생각하면 아끼다 쓸 때 쓰자. 어,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강의, 여러분 강의 들어 진짜. 11월에 강의, 지금 다 설명은 있고 내가 월요일날 정확히 설명해 줄 건데 그거 여러분 샤론코치 그 컨셉이 뭐냐면 엄마뼈 학습을 돕는 전문가 꿀팁이거든. 진짜 사교육비 많이 줄어.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엄마들 만나지 마. 만나지 마. 안 만나도 아무 지장 없어. 내가 공부하면 교육비,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딱 필요한 것만 하면 돼. 사교육비는 4학년, 5학년, 아니면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5년치가 그때 되게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코치님 말씀드리면 그렇게 결정했어요. 휴직 끝나면 더듬이. 그래. 그리고 내가 몸이 안 힘들어야지 사람들한테 잘하게 돼. 내가 힘들면 남편한테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짜증내면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알아? 너 돈 번다고 유세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진짜로 신용카드 기간 지났는데 발급 안 하고. 두 가지를 해. 두 가지. 첫 달 못 들었는데 괜찮으니까 세이는 지금 들을 수 있어. 세이나님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해도 괜찮아. 코치님 컨설팅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샤론코치 블로그 들어가면 상담방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카톡을 보내도 되고. 전원 맘도 쉽지 않지. 당연히 쉽지 않지. 쉽지 않지. 하나님이 초2 영어 3개월마다 새학기 시작하는데 리딩, 라이팅은 진도가 나가는데 문법은 복습시킨다고 계속 같은 진도를 돌려요. 학원을 옮길까? 애들이 못해서 그래. 거기가 여러분에게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 문법은 학년이 올라가도 여러 번 반복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워하지 말고. 제가 공부해야 하는 게 가장. 학원이 여러분 그렇게 그 원장님들이 실력을 올릴지, 그것도 이제 교육 사업이야. 학원 사업 자체가. 그래서 교육자 마인드가 적어도 반은 있어. 사교육이라도.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리딩, 라이팅 나가면 잘하는 거야. 초2를 갖다가 라이팅까지 시켜주는 학원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렇게, 하나 넣었다고 하나 빼려고 하면 안 돼. 아이들 교육은. 라이팅. 리스닝도 집에서 좀 하고 있지.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은 크게 많이 할 수가 없어. 많이 한 학원이 더 이상한 학원이야. 실제로는. 3학년까지는 언어로 공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혹시 유아들, 유아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엄마들은 클래스 101 키즈에 가면 샤론코치 강의 있거든. 그 강의를 먼저 꼭 들어. 그거는 뭐 나라, 내가 아니라 클래스 101에서 파는 건데 거기가 요즘에 막 그 OTT처럼 해서 되게 싸게도 들을 수 있고 방법이 많더라. 그거를 꼭 듣고 그리고 이제 한 2학년, 3학년부터 보통 이제 뭐 3학년부터인데 2학년 엄마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행복사전. 그래서 두 개를 9월에 오픈했고 두 개를 이번에 오픈하는데 이번에 꼭 들어봐. 그리고 나는 네 개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단단해질 거야. 단단해질 거. 그렇게 하고 내년 초 미탐 과학 수업. 그건 애 따라 다르지 뭐. 애에 따라 다르지. 미래 영재가 미탐으로 넘어갔더라. 이제 같은 학원이더라 보니까. 세이나니 이번에 그 행복사전 그 사교육편 강의 좀 들으세요. 추진이 삶의 지혜도 주셔서 좋아요. 코치님 상위 1% 행복사전 들었어. 그래. 이번에 개설한 행복사전 들어도 돼요. 예. 정말 좋지. 이거 킨더에서 그레이드 2까지 행복사전. 그리고 클래스 102 키즈가 덤핑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좀 싸게도 들을 수 있더라. 아이 기질이 중간에 유치원을 옮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사를 아이 기질이 중간에 유치원을 옮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없어. 그런 말은 없어. 6살 중반에 많이 고민됩니다. 30분 거리. 옮겨도 돼.
그 대신에 기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주인공이 되려고만 안 하고 습자이처럼 스며들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아직 애들이야. 6살 애들이야. 오히려 초이 초삼 때가 더 힘들어, 여자아이들은. 그때 약간 왕따시키고 베프 만들고 막 이러거든. 6살이 뭘 알아. 괜찮아. 저는 라이크 영어 듣고 나서 엄마표 학원 같이 보내고 있어요. 강의 듣고 중심도인데, 그래. 우리 강의의 목적은 다 그런 강의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행복사전은 굉장히 양이 어마어마해. 예, 근데 그거를 한번 듣고 나중에 내가 자료를 풀세트 주니까 계속 파일로 갖고 있다가 공부하라고. 학원들도 많이 듣는다. 학원들이 와서 내 자료 많이 가져가더라. 초등 고학년, 행복사전 들으세요. 행복사전 이번에 4개 있으니까 4개 보시고, 뭐 4개 다 듣기 힘들면 2개라도 꼭 들으세요. 초6학년 어학원 다니는데 매일 시험을 봐서 아이가 다니기 싫어하는데 달래서 보내야 될까요? 메인 시험을 매번 보는지. 좋은 학원이에요. 좋은 학원이야. 선생님은 매일 하고 싶으냐고. 그런데 얘가 실력이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점 맞으려고 욕심을 부릴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체크하고 백업 시켜주세요. 좋은 학원이야. 에이프릴님, 저도 작년 유아맘 실크수와 라이크 영어 듣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 스스로 단단해지고 주변에서 어디 다니냐, 뭐 하냐, 워크 뭐 하는지 많이, 그치? 진짜라니까. 정말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블로그에 들어가면 내가 강의 하나하나 소개글 다 올렸어. 영상 다 정리해놨어. 보고 어떤 걸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좀 팁을 준다면, 내가 어떤 강의를 딱 오픈했잖아. 그때 딱 들어야 돼. 왜냐하면 사정상 개강을 못하는 강의들이 나와.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야. 너무너무 아깝단 말이야. 그 여름 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시크릿한 자료 많이 줬는데 이번엔 못한단 말이야. 다른 강사 얘기야. 그래서 그냥 따라오면 문제 없을 거야. 저도 100% 믿진 않지만 참고하고 있거든요. 엄마인 제가 단단해지고 아이가 잘 적응하도록. 추진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재 추천도 다 해주고, 지금도 가끔씩 필요할 때한 번씩, 그래야 돼. 행복사전 자료 어떻게 봤나요? 수강하면? 강의 들으면? 초2 아들, 주 5일 피아노, 주 5일 태권도, 주 2회 수영, 주 1회 축구. 국어 수학은 문제집. 시작하면 끝까지 하려고 해서 뭐든 시작하기 두렵습니다. 너무 예체능인데, 다들 영어학원 보내서 걱정이에요. 영어 들어가면 예체능을 빼야 하니, 영어는 집에서 흘려듣기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엄마가 이렇게 소신 있게 할때 내가 답을 주기 어려워.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초이가 주 5일 피아노, 주 5일 태권도부터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영어가 다른 애들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다른 애 상관이 없더라도 흘려듣기로 영어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지. 그치? 아닐 것 같아. 공식, 이렇게 내가 만약에 샤프리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하나 내가 다시 체크를 해. 그리고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개 강의고 내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애가 어떤지도 모르잖아. 저 글자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책임감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벌써 저 글만 봐도 깝깝해지면서 이걸 어디를부터 손을 대야 될지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내가 답을 줄 때는. 그치? 그리고 오늘은 자녀교육 Q&A는 안 하는 날이니까, 이제 공부 얘기는 물어보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샤플들은 샤플방에 올여름 내가 딱 컨설팅 해주잖아. 국어 과목별로 딱딱딱 체크해 주잖아. 그치? 되게 어려워.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늘 느끼지만 너무 다 맞는 말이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실천하는 것 같아.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 같아도 왜 듣기 싫을 때 있지? 그럼 또안 들어.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 편안하게 해야 돼. 자꾸 막 이렇게 막 따지고 힘들어.
아, 내가 오늘도 꿀팁,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줄게. 내가 이제 이달에 결혼기념일이 있다고, 결혼기념일. 도대체 나는 몇 년도에 결혼했나? 8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나 도대체 결혼 몇 주년이니, 지금. 몇 주년인지도 못했다. 지금 2022년이지? 내가 1987년도에 결혼했어. 35주, 35 아니면 36주년인가 봐. 그치?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는 주년이다. 그치?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는 거를 갖다가, 지난달에 예약을 했어. 지난달에. 36주년이야. 근데 이게, 거기에서 너무 빨리 예약을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출발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야. 일단 예약은 했어. 근데 요즘에 하도 이게 캔슬이 많으니까 예약금도 안 받더라고. 일단 예약은 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봤더니 출발 확정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비행기가 아시아나거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아나,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거는, 대부분 리턴 연장이 돼. 리턴 연장. 돌아오는 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근데 차지는 살짝 들어가. 그래서, 3박 4일 패키지인데, 오사카의 그 간사이 공항이야. 그러니까, 간사이 공항에서 나는, 비행기를 안 타는 거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있는 걸 하는 거지. 지연이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고. 괜찮아. 그래서 일주일 연장을 하면 되는 거야. 일주일 연장. 그래서 나는 만일에 내가 월화수 목인데 목요일 나와야 돼. 근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연장 피는 아시아나 아까 물어봤더니 9만 얼마씩 내라더라고. 10만 원 언더야. 10만 원 언더. 그러니까 20만 원을 내지 두 명이니까 20만 원 내고 나는 거기서 이제 2주를 더 놀다 오는 거지. 그래서 오사카랑 이제 교토에 이제 숙소를 잡는 거지. 그리고 돌다. 그래서 총 열흘 있다 올 거거든. 결혼기념일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중교통이 있어야 돼. 그리고 호텔에다가 이제 짐 놓고 이제 우리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이제 다니는 거지 가볍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를 꼭 해. 이게 아주 좋아. 근데 이거는 국적기만 가능해. 대부분.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탔을 때 반드시 리턴 연장을 해라.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패키지를 돌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 투어를 하는 거야. 그럼 되게 쓸모 있어. 돈도 안 아깝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나는 일본을 좀 많이 가봐갖고 이번에는 안간 지역을 가거든. 안간 지역. 그래서 보통 3박 4일이면 2박이 온천 여행이고 한 박은 그냥 호텔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다다미방도 오래 못 자. 배겨가지고 하룻밤 정도 자면 딱이야. 하루나 이틀.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고 LA도 그렇게 했었다고. 근데 진짜 괜찮아. 그리고 그냥 그뭐 서브웨이든 아니면 뭐 지하철 저기 뭐 신칸센 이런 거 어떤 거든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행할 때 그걸 항상 염두에 둬. 근데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야. 확정이.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모집이 20명 모집인데 22명이 예약이 됐더라고. 근데 뭐 이거는 거의 이제 캔슬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 근데 만일에 캔슬 된다고 치잖아. 그럼 내가 이게 또 캔슬 차지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도 알고 가는 건데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메모했어 여러분들. 잘했어. LA 살던 곳이라 나중에 아이들이 꼭 가고 싶다. 뉴욕은 LA랑 다른 느낌. 그렇죠, 다른 느낌이죠. 네. 아니, 난 유니버셜은 옛날에 가봤고, 미국에서도 가봤고, 나는 그런 군번호도 아니잖아. 유니버셜. 그리고 미국에서 되게 재밌게 봤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건안 하고 주로 걸어 다녀. 걸어 다니고, 골목길 걸어 다니고. 내가 자유여행하는 거는 멋진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갖다 이렇게 막 걸어 다녀. 뉴욕에서도 엄청 걸어 다녔거든. 그게 나한테는 되게 맞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우리 아까, 내가 한 9시 50분부터 했나? 여러분하고, 군번. 내일은 사실은 속초로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막그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뭐, 고성에도 뭐 쐈다, 막 이런 말 있어. 아까 우리 아들이 당분간 강원도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네. 갈지 말지.
고민이 될지. 그래서 여하튼 내일 목요일, 내일이 목요일,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내일 금요일이지? 아, 오늘 수요일이지? 여하튼 뭐 촉촉하게 여하튼 토요일 정도에 라방을 한번더 켜는 거로 이렇게 합시다. 자, 오사카, 오사사, 마치다상, 마치다상. 마치다상하고 성시경 씨가 되게 비슷한데, 처음에 되게 재밌게 막 보다가 이제 막 채널이 커지고 상업적인 게막 들어오고 또 내가 몇번 거길 찾아가서 맛없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 맛없어. 근데 나도 이번에 오스카 가면 마치다상 이제 그몇 개, 몇 군데 내가 가볼 건데,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 그분도 모든 걸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다 맛있다 그러지. 맛집? 나는 맛집은 그냥 현지 가서, 현지인들이 많은데 가. 관광지에는 잘안 가는 편이야. 아들이 걱정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럴까? 캐모마일 티에 꿀 타서. 그것도 맛있지. 맛있지. 이번 주는 내가 얘기했잖아. 애도 기간이라서 월요일만 라방 한다고. 아침 유튜브 라방 못 한다니까. 못하지. 지금 월요일부터 라방 안한 유튜버들도 되게 많잖아. 그치? 일본 여행은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고, 몇년 만에 가나? 3년? 4년? 근데, 워낙 또 좋아하니까 내가. 재밌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제, 약도 사시는 편? 샤론파스만 사. 동전파스는 사. 여러분, 동전파스는 사지 마. 동전파스 너무 쎄. 그건 우리 피부도 그렇고 약간 알러지 생겨. 너무 쎄서. 그래서 그냥 샤론파스는 나는 한국에서도 사쓰거든. 그거는 그냥 비상용으로 사. 약은 별로 안 사는 편이고, 그거 사고 안대 있어, 안대. 이렇게 눈, 이렇게 발열되는 거 있지. 그거 이제 가끔. 그거 좋아. 눈막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좀 하나 하고 쓰면 좀 편하더라고. 그거 두 개. 일본은 수산시장 가서 먹었던 회가 최고였어요. 남편분과 친구처럼 잘 지내나 보다. 나는 남편, 우리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제일 편해, 그러고. 우리 CC여가지고, 특히 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나랑 오늘 수다 떨면서 그래도 마음 많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전반부는 다 요리였다, 그치? 요리. 여러분들 내가 그 돌솥 비빔밥, 해먹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하고 다음에 알려줘. 그런데 이 누룽지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 적당하게. 그래서 바삭바삭하게. 그 참기름에 구워진 누룽지가 또 별미야.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흰쌀밥으로 하는 거다. 그래야지 맛있다. 여러분 막 건강을 생각해서 뭐 현미밥 이런 건 맛없어. 알겠지?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만납시다. 오늘 다 고생했고, 여러분 행복하세요.